한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해운업계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보통 상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억 단위의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체 부착생물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배 전체에 따개비가 붙어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40%까지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고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체 부착 생물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해온 작업자들.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느라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드라이도크에 올려서 많이 제거를 하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 지금은 이런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로봇으로 하면 6시간이면 충분한데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뒤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하나, 둘, 세 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앞에 청소가 되기 전, 뒤에는 청소가 된 후를 보실 수 있고요. 청소용 브러시도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따개비 같은 오염물을 강력하게 제거하면서도 선체 표면엔 상처를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만의 특허 기술인 무한궤도가 있습니다. 이 무한궤도는 지금 보시는 궤도 안에 자석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의 부착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로봇이 철판에 붙었을 때 어른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올라가도 로봇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선체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동시에 물 밖에선 로봇의 생명줄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이제 통신 연결선이랑 이제 여기 전원을 인가해 주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실전의 날입니다. 작업할 이제 선박에 도착을 했고요. 아, 도착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 250m짜리 배가 오늘 작업할 선박입니다. 아, 250m짜리요? 네. 와, 63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어디를 청소하는 거? 어느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수중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수심 15m 아래 250m 길이를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봇이 15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로봇은 최대 20m까지 청소가 가능하고요. 로봇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은 미리 육상으로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요. 이를 다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작업선에 옮겨 싣습니다. 선박을 향해 다가설수록 그 규모에 새삼 압도되는 것 같은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작업선이 본선과에 고정하기 위해서 호트를 내리면서 저희가 이 지금 본선과에 이제 접착을 붙이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야, 인스펙션 준비해라. 이건 못 보던 장비 같은데요. 촬영을 하는 수중 로봇입니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수중 상황을 살펴줄 선발대입니다. 따개비 구역을 지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각종 해조류와 바이오필름이라 불리는 미생물 막 등이 뒤덮고 있는데요. 오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청소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연료 효율이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아까 카메라 보니까 네,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줘요?
이제 그냥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체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다르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합시다. 네. 먼저 청소 중 로봇이 흡입하는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호스 체결 부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이어서 청소용 브러쉬도 장착해 줍니다. 무게 400kg에 달하는 로봇이 크레인의 힘을 빌려 본선에 붙여지고 서서히 작업 구역을 찾아 이동하는데요. 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저희 케이블이 200m이기 때문에 배가 선박이 대형 선박이 길이가 200m 이내라고 하면은 로봇 끝에서 끝까지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염물 제거부터 부드러운 걸레질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전천후 청소 로봇. 로봇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는데요. 청소 로봇은 현재 무인 원격 조종으로 가기 전 단계인 반자율 운행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로봇에 장착된 6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중 상황을 살펴가며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포집한 각종 부산물은 선상으로 회수한 다음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선상에 있는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호스를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바쁜 모습인데요. 왜 그 작업하는데 계속 당겨주세요? 방금은 케이블이 로봇이랑 꼬여버립니다. 아, 이렇게 안 당겨주면요? 예. 그럼 작업하는 내내 이렇게 지금 계속 당기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작업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작업 예상 시간은 4시간입니다. 수중에서 흡입한 부산물이라 바닷물까지 함께 끌어올려지다 보니 호스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과 연결된 선상의 정제 시스템은 총 3단계에 걸쳐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탑강류와 해조류는 물론 미생물과 마이크로 입자까지 정제할 수 있다는군요. 많이 더러우면 저희가 이게 필터가 금방금방 차버려서 빨리 바꾸는 편이고 지금은 이렇게 깔끔한 편이라서 한 30분,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깔끔한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한 편입니다. 오늘은 따개비 종류가 적은 편이라 그나마 준수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필터를 통째로 갈아주고 나서야 작업자들에게도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아, 시원하세요? 아, 살겠네요, 진짜. 저희는 이제 여름에 되면 얘가 배지 않습니까? 배에 이제 열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갖고 그게 많이 힘들고 이제 겨울에는 진짜 바다가 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울 때 이제 작업하면 이제 숨을 때도 없고 이제 엄청 추운 상태로 이제 계속 작업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맞다. 이 배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 저희는 항상 그 배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여서 저희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낯선 로봇이 등장했는데요. 곧바로 선체 작업에 투입되는군요. 기존 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곡면 곡선이 심각한 부분을 지나갈 수는 없는데 새로 개발된 로봇이 굴곡면을 얼마나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본선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타서도 쭉 올라가자. 자그마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살립니다. 360도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입니다. 본업인 청소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존 로봇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똑소리 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보자. 각도가 90도도 더 꺾여 있는데도 잘 올라가네요. 저희도 처음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좋고요. 아하. 네. 그 사이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선체 청소 작업도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올라온다. 작업 4시간 만에 청소 로봇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선에 붙어있는 로봇을 떼어낸 뒤 작업선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작업.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로봇이 제자리에 안착되고 무사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청소 끝났으니까 정리하자. 헌데 정리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서 정리해야죠. 바다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세척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람차고 네,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